아, 여기 지금 고향 스쿼시 연합회 회장님 맡고 계신 장형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구경 오신 거죠? 예, 잠깐만 네. 고양시 대회가 이제 곧 열릴 건데 언제쯤? 3월 중순경이나 4월 첫쯤이니까. 아, 고양시 대회도 저희 코리아 스쿼시 TV에서 좀 중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금전적으로도 좀 주셔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고양체육관이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호응도 되게 많이 얻고 있어요. 조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스쿼시를 사랑하시는 고양시 동원이 여러분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스쿼시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렇죠. 좀 많이 더 활성화돼가지고 좋은 운동이니까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도 현역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얼마나 하셨어요? 네, 약 한 20년 한 것 같아요. 20년, 저도 네. 20년 했어요. 네. 우리 예전에 호수 스쿼시 있을 때 같이 운동했었던 분이에요. 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20년 동안 하셨는데 몸 관리 진짜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획은 84까지 할 계획인데 한 20년 정도 네.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84까지? 아, 대단하시다. 몸 관리 좀 잘하시고 그렇게 예. 하셔서 우리 고양시도 조금 발전되게 해서 지금 저희 고양스쿼시 TV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